본격적으로 제주도에서의 어떤 그 방송이 특별 야방 제주 콘텐츠 히비고 히비고. 여기가 어디야? 차기도 지도상 좀 왼쪽 나갈 채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박편은 제주도 얼마나 저는 일주일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어떻게 평생이 숨이게? 이거 챙겼고, 이거 챙겼고. 나이스 뷰, 디플씨. 저게 차기도라는 섬이래요. 저게. 어, 바다 내음. 그래. 이래야지 제주도 온도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일단 제가 지금 카페인이 좀 부족합니다. 빨리 카페인을. 안녕하세요. 아이스 바닐라 라떼. 네. 감사합니다. 가네. 호다닥 가네. 앉아가지고, 에? 여기 앉아가지고, 약간, 에? 요런 뷰. 요런 뷰, 요런 뷰를 보면서. 아, 약간 도시 속에서 탈출한 듯한 어떤 그런. 배 아프다. 어, 배 아파. 배 아픈데? 어디 갔어? 머리 죽이시네요. 베어퍼스 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드라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바람 때문에 스피겔님은 뭐 제주도 아시는 데 있으신가? 제주도 아십니까? 예? 그럼 뭐 시애틀에만 있으셨지 뭐. 뭐 아십니까 어디? 스피겔님은 우리 스피겔님한테도 바다 한번 보여드려야지. 저 앞에 보이는 섬이 차기도예요. 같이 가야지. 아, 셀카가 못 나오지? 나도 셀 공가 보다. 방금 셀카 고장하냐? 그냥 사진빨이 안 맞는다고? 아니야. 아이 표정이 이게 아니야. 근데 내가 오른쪽 왼쪽 어디가 화면빨 잡았냐 먼저 차려. 근데 약간 저는 오른쪽 왼쪽 둘 다 좋아하거든요. 약간 이쪽은 조금 상큼한 매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쪽은 약간 지적이고 좀 약간 섹시미.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아니 3분의 2만 찍으라니까. 3분의 2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쪽 눈 다 나오고 한쪽 눈은 절반보다 조금 더 나오는 정도로 찍어봐요. 아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셀카 예쁘게 찍는 뭐 성형외과 꼭 오웬님 별로야. 인스타 별로야. 아 인스타 나중에 올려야겠다.